네, 대치동 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 이야기가 재밌어요? 아니면 미국 시장 이야기가 재밌어요?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 비교적 좀 중에. 평이한 하루였고요. 중국 시장도 조금 조용했던 것 같고, 조용하죠? 네, 네. 미국도 지금은 우선 약간은 조용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방학하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만 시장 문 닫고. 괜히 출근했네. 뭐 이런 생각들 만큼 한산한 시장인가 봐요. 예. 중국은 오늘 보니까 지표를 보니까 대략 뭐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오른 시장도 있고 내린 시장도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종목별 편차가 약간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론 광보합 정도의 시장이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상해 종합시장 0.3% 정도 올랐으니까 예. 뭐 강하다거나 약하다거나 특징이 두드러질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고 오늘은 약간 올라서 끝나는 정도였고요. 뭐 섹터별로 온도차는 약간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 국면이었고 오히려 에너지랑 원자재 일부가 좀 돋보일 정도로 강한 모습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백주 기업들이 어제 조금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 우선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소폭 반등은 나오는 그 정도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중요한 뉴스들 쭉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뉴스 업데이트 등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재미있게 봤던 건 우선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이 최근 한달반 정도에 걸쳐서 지수 기준으로 한10% 정도 랠리가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가 10% 나오는 구간 동안 중국 시장은 섹터별 종목별 온도차가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50% 70%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급등 후에 조정 국면에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고 있고 시장이 추가 조정에 대한 경각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인데 오늘 재밌었던 뉴스가 현재 올해 5월 기준으로 그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 주식 투자자가 141만 명이 넘게 새롭게 진입했다고 한 합니다. 달에, 한 맞습니다. 달에, 네. 오. 그러니까 지금 15개월째 연속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인구가 거대한 국가이긴 하지만 월간 단위로 새로운 투자자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건 증시 어쨌든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증시 입장에서 좀 많이 건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국내에도 사실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뭐한 500만, 600만 정도의 주식시장 참여자가 올해가 되면서 거의 1000만 명까지 누적되면서 시장이 폭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좀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증시로 맞습니다.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제도가 좀 바뀌고 있나요? 원래 이 증시 정도 오나요? 예.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층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 수가 대략 뭐 데이터화된 게 950만 명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현재 누적으로 1억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봤을 때도 꽤 높은 비율까지 이제 중국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규 투자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네. 어쨌든 증시나 투자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의 층 자체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그 정도 늘어나고 이벤트로 볼수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작할 때 음향 사고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채팅창에서는 아주 PD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아니다. 뭐 너무 심한 말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러면서 서로 지금 계속 다투고 계시네요. 슈퍼챗을 쏘아주셔서 퇴직금이 모이면 제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자주 벌어지네요. 예.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5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업데이트가 됐었죠. 데이터 나오고 우선 5월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테슬라가 33,000대 정도 팔렸고 그 현재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가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침투율이 11%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불과 6%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로 봤을 땐 전기차 침투율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나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성장이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 네. 영역으로 볼 만한 투자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뭐 여름 방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추세가 소강상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이런 시장의 의미는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시장의 색깔 변화를 좀 반영하기 위한 고민의 구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명확히 성장이 나온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인 것 같고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 뭐 소재나 이런 영역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소재도 맞습니다.
성장이 나오는 게 곧 보일 것 같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에는 어떤 게 방점입니까? 테슬라가 여전히 1등 이내에서 밑줄을 그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업별 마켓셰어도 물론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고, 테슬라의 투자자들 입장에선 테슬라 차이나의 그 마켓셰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까지 가파르게 성장한지 보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2021년 연초 연간 평균치보다 5월의 침투율이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전기차가 침투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고, 전체 판매량에서 쉐어 비율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전기차 수출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침투율이죠? 맞습니다. 11%라는 건 자동차 100대 팔리면 11대가 전기차다. 맞습니다. 5월 기준 데이터입니다. 전기차 회사들이나 혹은 뭐 배터리 회사들 관련 회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배터리 관련 거죠? 밸류체인들도 최근에 증설에 대한 수요 그 이야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도 최근에 증설을 좀 가파르게 하고 있는 일부 스토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어떤 뉴스가 눈여겨볼 만했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아까 이프로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뚜렷한 테마나 추세가 조금 관찰되지 않는 국면이라고 느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나 최근에 미국 시장 자체는 워낙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온 시장이었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월에 굉장히 가파른 조정을 거치고 5월과 6월에 걸쳐서 꽤 가파른 상승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쪽 다 고민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된 상황이고요. 예. 네. 다만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재 중국이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6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게 뭐 완화적인 스탠스는 아니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중국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어떤 쪽에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관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센티멘털은 별로 안 좋은. 그럼 뭐 어디서 오른다면 뭐가 동력이 되고 내려온다면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그 정말 모르겠어요, 그죠? 계속 이제 뭐 뉴스들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선 예.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금 확연히 다른 색깔에 대해서 논하는 로직 중에 하나가 상반기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의 상대리가 좀 관찰되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네, 그 백그라운드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감이 시장을 좀 가파르게 누르면서 성장주 주가가 많이 디스카운트 받았었고 예. 그리고 전년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가치주들 올해 1분기 실적이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2분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점 을 지나서 3분기엔 그런 기저효과에 의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그 이전의 시장 성장이 다시 또 시장의 관심을 받는 그런 시장으로 회귀하게 될 거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오늘?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스토리 그리고 기존의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하다는 논리가 계속 좀 힘을 더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중국 시황 자료 조금 보고 전략 자료 보다가 눈에 들어왔던 게 KB증권의 강효주 연구원님께서 네. 6월에 중국 시장을 한번 업데이트해 준 자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로직이 좀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2020년 1분기 중국 시장 전체의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56% 증가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어닝 서프라이즈 대부분은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하거든요. 중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그렇게 보면 결국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아마도 성장주 내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최근 성장주 내에서도 옥석가리기라 함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나 아니면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으로서는 바이오 제약 산업 그러니까 중국 내 수요가 충분한 바이오 제약 기업은 성장도 나오면서 내수 소비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게 CDMO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야오밍 바이오가 같은 기업들도 네. 그런 하나의 수혜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탄탄하면서 성장이 된 기대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행이나 소비 분야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행이나 소비 관련 테마들도 코로나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에 약간 열려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좋으면 반대쪽에 이거 좀 덜어내거나 할 것들은 어떤 업종일까요? 기존의 시장에서 좀 무거운 종목들이 랠리가 나온 철강이나 뭐 우리가 보통 건설이나 인프라고 부를 만한 것들 어떻게 보면 상대로 약간 힘을 잃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다시 예전에 가벼운 성장주로 갈 거냐 아니면 회복할 때 올랐던 그 무거운 전통 인더스트들이 또 계속 갈 거냐, 여기서 약간 성장주 쪽에 조금 무게를 좀 두시는 쪽이었군요 이분은. 맞습니다. 시장이 뭐 과거의 시장을 양분할 때 중후장대 그리고 경박단소라고 해서 무거운 산업과 가벼운 산업을 나누던 시기가 있었는데 2021년 1분기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종목들 랠리가 펼쳐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랠리 강도가 워낙 강했었다 보니까 그 시장의 추가 상승을 이어갈 만한 로직들이 힘을 잃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기존 무거운 종목이 다시 좀 더 슬로우해지면서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많이 밀려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기대가 좀 형성되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저 미국도 프리마켓도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테이퍼링 이거 한참 또 뒤로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와 함께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도 꽤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가벼운 성장주, 꿈을 먹던 주식들 이제 그런 쪽으로 대한 유동성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3월의 시장을 지배했던 논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시장의 힘을 얻으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 구간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치주는 또 상대적인 랠리가 워낙 나오다 보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의 시간은 극단적으로 조정받았던 성장주 일부들의 반등을 좀 시도할 만한 그 정도의 국면인 것 같고 그래서 색깔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까 좀 말씀한 대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강 국면 으로 보이는 그 정도가 현재 시장을 가리키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들 두 가지 보기가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전통적인 그 경기 회복 주식 더 갈 건지 많이 가긴 했지만 다시 성장주로 올 건지에 대해서 그냥 느낌이 강한 홀짝 게임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게 무슨 뭐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선뜻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중국 에서 뭐 좀 그러면 어떤 뭔가 좀 이럴 때 테마가 되는 그냥 이걸지 저걸지 그 선택의 게임 말고 뭔가 어떤 쪽이든 간에 이거는 여기는 기회가 발견되거나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추천하는 거야 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혹시? 결국 이제 성장주 랠리가 나오게 된다는 건 뭐 완전히 새로운 논리라기보다는 시장은 언제나 좀 새로운 스토리나 새로운 로직들을 계속 원하고 그걸 찾고 있거든요. 그걸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데 기존의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로직에서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매력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서는 뭔가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산업, 전기차 소재 쪽에서 그런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강효정 군님께서 오늘 올려준 자료에도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게 그 전기차 배터리 소재들 중에서 그 분리막 기업들이 최근에 쇼티지가 관찰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분리막.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하게 분리막의 공급량이 글로벌리하게 분기당 대략 3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풀 캐파가 돌아가야지 그 소재를 충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막이라는 배터리 소재의 총 생산량과 그 배터리 업체들이 필요한 수요가 거의 정확히 일치한 레벨인데 문제가 여분이 너무 없군요. 맞습니다. 이 분리막이란 게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증설한다고 바로 산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제 2, 3년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 증설을 공격적으로 못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생각보다 가파른 수요를 보고 증설을 시작했지만 대략 한 2023년 정도부터 캐파가 적용돼서 증설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면 대략 2021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분리막의 쇼티지도 우리가 보게 될 좀 중요한 투자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그렇대요?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리막 갖다 수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 방금 전 말씀드린 30기가와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글로벌리하게 그 전기차 분리막의 캐파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중국이 약 60%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40% 정도를 그 외의 국가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분리막 쇼티지는 중국 내부 이슈라기보다는 글로벌리한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그럼 어디 지역별로는 크게 쇼티지 나는 데도 있겠네요. 그 글로벌리한데 딱 맞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 있는데 SK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맞습니다. 분리막. SKIT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중국 내에서는 이 분리막 쪽에서는 창신신소재라는 기업이 글로벌리하게 마켓을 30% 정도 가져가고 네, 있고 네. 중국 내이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캐스트들은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그 분야에서 마켓쉐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가격 인상 효과를 극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 내 창신신소재 같은 분리막 관련 기업의 메이저 기업들은 좀 이런 상황의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스토리가 그려진 성장 중인 것 같고요. 창신신소재 많이는 안 올랐어요?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그 기회가 네. 그냥 저한테 1번 번호표를 주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갈 쇼티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쇼티지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전기차 보급이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더 빠르면.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 성장주 랠리의 주인공이 될 만한 기업들은 전체 산업이 되게 매력적이면서 그 안에서 또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관심이 집중되게 될 건데 전기차라는 산업 내에서 나오는 성장 스토리는 꽤 매력적이고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안에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회 영역들이 많이 관찰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쇼티지 나면 전기차 또 이것 때문에 멈추겠네요. 자동차 반도체 부족한 것처럼. 가운데 이 분리막이 별거는 아닌데 없으면 배터리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외일 것 같은데 그 양극재, 분리막, 응극재 전액 이 4대 소재 중에서 증설하는 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분리막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대요? 네. 예. 자본도 많이 투하될 뿐더러 증설하고 빨라도 2년 정도 지나야 양산이 되는 구조라서 올해 꽤 가파른 증설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2023년이고 조금 딜레이되면 2024년이나 돼야지 양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서 내년도 쇼티지 관련 우려는 조금 많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창신신소재. 적어놓고 그럼 공부 좀 해볼게요. 이 회사가 세계 1위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분리막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분리막이 그게 배터리 만들 때 서로 양극 음극은 서로 섞이지는 말고 중간에서 입자는 이온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천을 이렇게 쫙 팽팽하게 잡아 끄르면 이렇게 싹 부서 이게 뭔가 그 화장지 같은 거 쫙 하면 뭔가 망이 뚫린 거 그렇게 만든다 하던데요?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이해는 아니고 하여간 이게 그래서 모기장도 아니고 페이퍼도 아니고 모기장과 페이퍼의 중간쯤에 이게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고 안 뚫린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 된대요. 네.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사실 증설 자체 난이도가 꽤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냥 인식하기엔 별거 아닐 것 같은 실제 증설에 자본도 꽤 많이 투하되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가서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아 여기서 처음 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겠네요. 선물 시장 미국 유럽 한번 좋을까요? 유럽은 거래가 시작됐을 거고 미국은 네, 프리마켓일 텐데. 예. 뭐 국가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뭐 현재 유로스탁스 기준은 한 0.1% 정도 아주 소폭 밀려 있는 모습이고 프랑스는 약간 올라 있고요. 뭐 영국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밀려서 0.4% 정도인데 변동성이 꽤 큰 하루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행히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 오히려 0.3% 정도 올라 있어서 S&P 500과 나스닥 플러스 상황이고요. 오늘은 기술주 오르는 날이자고 네, 기술주의 채권. 상대 강세가 조금 그렇죠. 보이네요. 채권 시장 오랜만에 팡도 오르고 맞습니다. 나스닥의 스토리 주식들도 좀 오늘은 힘을 좀 발휘하겠네요. 네, 시장 전반으로는 그렇게 뭐 불안한 모습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게 그 작년엔 굉장히 핫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최악의 펀드로 평가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사실 아크 자산 운용이었잖아요. 네. 네. 돈나무 누님. 네, 작년엔 돈나무 누님이라고는 굉장히 시장의 뭐 파워 우먼이었고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연중 고점이 한 106 ARKK 기준으로 $160 정도였던 게 거의 $100를 깨고 내려갔었다 보니까 조정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ARKK가
5월 중순에 저점을 딛고 지금 현재는 저점 대비 한 15%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ARKK가 추구하는 기업들이 말로 우리가 보통 뭐 이머징 테크라고 부르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나 매력적인데 숫자가 안 나오던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 조정폭도 대부분이 다 반토막 났었고 심하게 조정받은 거 거의 고점에서 60%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일부에서 최근 좀 가파른 반등이 좀 관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인다기보다는 성장주들의 힘을 잇는 시장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성장주들의 일부 관심을 가진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온도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ARKK에서 선호했던 중대형, 중소형 정도의 성장주들도 최근 주가 추이를 관찰해 보면 꽤나 가파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니티, 페스틀리, 뭐 팔란티어 이런 국내 투자에서 좋아했던 성장주들이 저점의 반등폭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반기 시장과 하반기 시장을 나눠서 봤을 때 색깔 변화나 성격의 변화를 조금 체크할 수 있는 이벤트라 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주가 당분간 반등할 것 같으면 이 ARKK ETF죠? 맞습니다. 이것도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ARKK 자체는 사실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클 뿐으로 리스크 관리에 좀 실패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성장주에 대한 논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아마 이런 작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래 쉬었던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뭐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오래 쉬긴 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도 수년간 시장에 몸담으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본능적인 촉입니까? 얘들 한번 갈 때 됐는데 이런 그냥 편한 동생들한테는 찍어줄 만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9월 이후로 오랫동안 쉬었다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거의 8개월에 가까운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재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이런 거는 그냥 눈 딱 감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해요? 어느 정도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될 것 같은데 빅테크 다시 다만 시장 그 이면에 흐르는 현재 시장의 참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지점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해한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의 고민이 과연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밸런스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보고 같이 베팅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는 게 형성되면 꽤 장기간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딱 시장이 이게 주식도 그렇지만 인플레는 고점 찍었잖아요. 이제 5월달 것까지 나오면 분명히 다음 달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낮은 그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뭐 테이퍼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면 회복이 그럼 다시 멈추는 거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럴 때는 뭘 사던가 뭘 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죠. 괜히 이럴 때 이거 찝적 저거 찝적 하다가 돈 잃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 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추가 상승을 어쨌든 중심이 된 논리나 중심이 된 섹터들이 있을 건데 그걸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시장의 하물을 좀 따라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산업을 찾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난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뭐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라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와 관련 소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고요. 그 정도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 그럴게요. 이런 날은 시장 돌아가는 거 좀 보면서 평소에 시간 없어서 공부 못했던 주제들을 차곡차곡 공부해 두는 거. 저희는 그런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교시에 준비했잖아요. 도대체 리튬이란 무엇인가. 아, 좋은 주제입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 뜨거운 대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럴 텐데 배워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UAM을 목놓아 외치셨던 이재광 선임연구원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 저도 이교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귀가하면서 꼭 실시간으로 시청하겠습니다. 그렇죠. 최 선생님은 약간 아쉽지만 오늘은 조금만 일찍 보내드리고요. 곧 이교시 바로 그럼 시작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